풍경은 고구려 사를 중세에 편입시키는 논리죠. 대표적인 논객이 손진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사회과학원의 주도 아래 동북 삼성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고요. 궁극적인 논리는 대체적으로 여섯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금방 전에 얘기했던 대표적 논객 손진기라는 분 2년 만에 팽당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손진기가 원래 우리 한국 학자들하고 좀 가까웠어요. 가까워서 한국에서 2004년도에 동북군정 대응에 대한 학술대회를 할 때 손진기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진기가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의리상 그 논문만 해서 보냈어요. 근데 논문도 이제 상당히 약하게 보냈는데 동북군정을 진행하는 중국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배신자 아니에요. 그래서 그제 바로 생각했습니다. 네, 첫 번째가 고구려는 중국땅에 세워졌다. 그 현재 중국은 고구려의 중요한 영토였던 만주 지역을 정치적, 행정적으로 실효 지배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기자 위만, 기자 조선, 위만 조선, 한사관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영토였다는 주장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영권이다. 네, 동아시아 고대 정치 질서는 조국과 책봉 형식으로 이어졌는데 주변 민족이 중국의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형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했고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고구려의 그 수나라, 당나라 이렇게 계속해서 예속됐던 그런 지방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나라와 당나라의 전쟁이 지방전쟁이었습니다. 나라 대 나라군요. 목숨 걸고 해놓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수나라든 당나라든 통일할 당시에는 당대에 당할 수 있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강성했던 나라인데 거기에 맞서서 싸운 나라를 자칭 세계체관이라는 곳에 맞서서 싸우는 나라를 지방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년, 900년 동안 이어진 동안 36번이나 바뀐 왕조의 어느 왕조의 지방정권인지 저는 아직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단과 고구려의 전쟁은 국내 전쟁이다. 고구려는 중국 내 소수민족이었고 그 다음에 지방정권이므로 고구려와 수나라, 고구려와 당나라 전쟁은 당연히 내전이고 그리고 전쟁의 주체로서 고구려의 자주성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논리의 그 하나가 이 각을 이전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고려는 고구려의 대중국가가 아니다. 고구려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발해, 보란, 여진, 고려 등 고구려의 계승국가를 자처하는 데 있다. 따라서 고구려와 고려의 연계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고구려는 고시성을 가진 그 집단이 부여를 계승해서 세운 예맥족이 만주지방에 세운 나라인데 고려는 신라를 계승해서 한반도에 세운 한국의 왕조라는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간도는 중국의 목표이다.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동북공정을 얘기할 때 우리는 늘 고구려만 얘기했지만 중국의 논리나 중국의 어떤 그 대응 쪽에, 그 기획 속에는 늘 간도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그걸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간도는 중국의 목표이다. 현재 조선족이 연변의 자치지를 두고 있는 간도는 중국 내 소수민족 영토 문제를 폭발시킬 수 있는 실적인 사안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간도가 역사 이래 중국의 영토이며 오늘날 조선족은 근대기에 일대의 탄압과 압박을 피해 이주해온 세력을 따름으로 간도에 대한 어떤 영토적 협상은 있을 수 없으며 간도 영토 문제의 핵심인 크문강은 두만강이다. 라는 주장을 동북공정을 통해서 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그, 이 영토 문제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늘 하던 얘기였었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않고, 지금이야 뭐 얘기해봐야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자꾸 무시하고 넘어가는데요.
실제로 제가 늘 그 병합용어의 신경을 쓰고 자꾸 주장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들은 이미 그거 다 지나간 세월에 70년, 100년 된 거, 응? 이미 다 지나간 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돌려봐야 쓰임도 없는 거, 라고 생각을 해서 강제로 조약이 됐든 뭐 억지로 힘이 없어서 당한 건데 어쩔 거야 이런 논리를 자꾸들 피시는데요. 그 조약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민족 정체성을 이어가고 남북 간 그 어떤 그 통일의 단일성을 이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유관 역사를 자랑하는 예, 우리 그런 나라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려면 더군다나 통일 이후에 그 대국을 꿈꾸는 나라라면은 영토 문제 당연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 주권은 계속 떠들면서 영토 주권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영토 주권과 역사 주권을 구분하지 못하면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설픈 공정론에 빠지고 어설픈 그 논리에 빠져요.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당시에 개혁파 사람들은 그래도 조국을 근대화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았겠느냐 라고 해요. 맞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 이익에 부합됐나요? 우리 그 전체 국익에 부합이 됐나요?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그들이 생각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를 반역한 거죠. 국가라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국가고요. 그 국가가 잘못 가서 그 잘못 가도록 유도하는 사람들은 반역자가 됩니다. 프랑스에서 그 2차 대전 후에 처리한 전범수가 몇 명이죠? 죽인 것만 해도 저 20만이 넘습니다. 우리는 몇 명 죽였나요? 두 명인가 한 명인가. 아무리 많이 잡아도 열 손가락이 안 됩니다. 아, 얘기가 딴 데로 빠졌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동북풍경에서 또 고구려 문제가 계속되는데, 그, 변경사지 연구중심 홈페이지에 보면, 동북풍경의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동북지방사, 동북변경민족사, 그리고 동북변계연역사, 그리고 고구려 역사가 보고, 발해 역사가 보고, 이런 여러 항목 중에서, 특히 고구려사에 대해서는 특집을 개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동북풍경의 가장 특징적이고 네, 중심적인 위치에 고구려사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고구려사 위로 바로 고조선이 있고, 그러니까 그 발해가 있고 고조선이 있고, 아니 발해란다, 구여가 있고 구여성전이 있고 고조선이 있고 그 위에 더 오래된 그 우리 그 배달국이 있었고, 아까 또 설명드렸던 그 홍산 문화를 비롯한 그 여덟 개의 그 발전된 문화, 황하 문명이나 그 앙소 문화보다 예, 최소한 1000년, 1500년 이상 앞선, 그리고 더 많이 차이 나는 건 몇천 년이나 차이 나는 홍산 문화의 주변 문화들이 여기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죠. 그런 그 아주 그 시조가 되는 그런 역사부터 밑으로는 어떻게 돼요? 고구려를 먹어봐야 그 다음 역사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역사를 자기들의 관계사로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를 힘으로 잡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 그 동북풍경이 이렇게 쭉 지금까지 들어보신 것에 역사, 문화, 사회, 정치 모든 분야가 다 막려되죠. 그리고 때의 고금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결국 모든 영역이라는 거죠. 거기에 핵심에 고구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고구려에 집착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고구려 정도가 아니고요. 그 앞뒤로 이렇게 따져보면 다 잊어먹었잖아요. 홍산이 어떻게 돼요? BC 3500년에서 5000년이죠. 그럼 실제로 어떻게 돼요? 7000년 전 역사라는 얘기가 됩니다. 7000년 전이면 우리가 얘기하는 저 배달국이라는, 배달나라라는 그 나라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 배달국은 어디서 왔을까요? 한국에서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그 역사가 실증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신화에서 사실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유물 유적이 바로 그 혼란문 나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까 저 속에 잠깐 얘기하다 말았지만 요 벽을 중심으로 해서요. 네. 여기 다 수나라나 당나라가 공격했을 때 꼭 여기로 옵니다. 그렇죠. 여기 말고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쪽의 문화기류라는 게 이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삼국지에 보면 그 유비가 갈 때부터 도망갈 때 어디 갑니까? 논리 들어가죠? 촉입니다. 이 삼례에 막혀서 이 나라하고 오 나라하고 촉 들어올 생각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힘을 길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요. 황하문녀 앙금문화 여기서 놀았습니다. 우리는 이쪽에서 노는 거예요. 예전에 앙금문화가 이쪽 그 황하문명으로 이어져가지고 아 그럼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연대가 낮아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 이쪽에 가면서 자꾸 파보니까 점점 올라가는 거야 이시가. 그러다 보니까 덮어버렸죠. 감춰놓고 이제는 그 탐흥궁정에 이어서 동북궁정을 한 그 요하 저 문명을 완전히 자기들 걸로 만드는 이런 작업을 시행한 겁니다. 결국은 고구려사를 자기들 걸로 하기 위해서도 탐흥궁정, 반대궁정 다 필요했었던 거죠. 게다가 이제 요한문명까지 완전히 다 자기들 걸로 만들고 지금은 그 지방이나 이런 데 가도요. 그 전에 지방이 어디입니까? 국내선이 있는 곳이잖아요. 바로 압록강 건너. 근데 지금 지방 박물관에 가면, 10년 전에 가면 그래도 고구려라고 해놨는데, 지금 고구려라는 말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지금부터 할 거는 이제 그, 고구려,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제 거기서 고구려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각 학자들의 어떤 이론들,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걸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진짜. 예. 그, 고구려 전제라는 걸로 이제 배제해서 있는 한국에 보면, 이대룡이 쓴 고구려는 고대 중기의 지방민족 정권. 또 여성이 쓴, 여성이라고 해서 여자 아닙니다. 그냥 학자 이름이 여성입니다. 아. 그래서 여성이 쓴 그 고구려, 고려, 조선족을 혼종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마대정이 쓴 고구려는 몇 차례 천도의 역사. 그리고 양고용이 쓴 고씨 고려와 왕씨 고려는 두 개의 성격이 같지 않은 정권. 그리고 마대정은 또 중국 학자들의 고구려 역사 연구 100년의 역정. 뭐 이런 걸로 이제 쫙 실려 있어요. 거기 보면. 있는데, 이대룡이 얘기한 거의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예, 중국 경내에 있는 민족이 건립한 지방 정권이고, 그 다음에 몇 차례 이동을 했지만 결코 한사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논리를 핍니다. 그리고 역대 중국 왕조하고 신속 관계를 유지했고, 그러니까 조공책봉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공책봉 얘기하는 거고, 중국이 바깥에 나간 적이 없었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고구려 민족의 대다수가 지금의 한족과 융화됐다. 융합됐다. 이런 논리를 피기는. 결국 이제 이런 데서 이제 그리고 이제 여성이나 양고용이나 뭐 이렇게 보면 대체로 다 사실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런 논리를 갖고 끌고 가는데 실제로 저 그런 생각을 해요. 고조선이 여기 있었는데 네. 여기 있다가 고조선이 실제로는 변환이 여기까지 이어져 있잖아요. 변환이 이쪽으로 있으니까 변환은 요 장벽 때문에 쉽게 지원받기도 어렵고 해서 산동이 중심이다. 예예. 예, 여기가 산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잘 얘기하는데 진시황이 통일한 땅은 여기예요. 그걸 그냥 전체적으로 여기고요. 이쪽은 대대로 그 저 동이족의 땅들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청해진이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예, 그래야 말이 네. 그리고 그래서 백제가 해상왕국이었던 거고 신라도 장보고가 그저 후기 신라에 빛을 볼 수 있었던 게 여기 중심으로 했던 거죠. 결국은 역대 그 대대로 동이족들이 이쪽에 구이족이라고 그러죠. 우리
귀가 이쪽에 그 판도를 깔고 있었던 거죠. 천년의 역사가 관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거기 때문에요. 네. 이 사람들은 그다음에 우리 학교가 문제, 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직도 한사본은 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한사본이란 그네들이 지정하는 한사본이 바로 여기에요. 삼중반도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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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한사본도 이 지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고구려가 이쪽 지역까지 먹고 있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역으로 그렇지. 보면. 예. 근데 그걸 생각 못하는 거죠. 우리 학자들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요.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성도 고구려, 고려, 조선족을 혼동할 수 없다. 고구려의 주체종족은 예맥족이고 비예맥족이 바로 조선주민이고 한족이고 선비고 숙신이다. 그러니까 예맥과 숙신, 뭐 선비를 다 따로따로 갈라서 이제 넣는 거죠. 근데 그냥 갈라서 넣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언젠가 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고구려를 예들이 비하할 때 이제 말갈과 소수의 고구려인과 말갈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말갈이라는 게요 이런 거죠. 어디 말갈 어디 말갈 이렇게 하잖아요. 야 부산 촌놈 대구 촌놈 이거 부르는 거예요 서울 사람이. 그렇죠. 그 촌놈이라는 표현이 바로 말갈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역이 딱딱 맞아요. 안 그러면 설명할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여성이라는 사람이 주로 얘기하는 것이, 현재 조선족인은, 이제 현재 조선족이라는 건 이제 한국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 현재 한국 사람들은 대개 신라인이 주축으로 형성된 그런 국가다. 고구려는 중국에 편입됐고, 한국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다 신라의 후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양구용이 하는 대표적인 얘기는, 고려, 고시 고려하고 왕시 고려는 같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성격이 같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격과의 다른 두개의 왕조고, 고시 고려는 압록강 이북에서 만들었고, 왕시 고려는 신라의 영토에서 발화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 학자들은 동북공정에 관한 의도가 고구려사와 고려사, 그리고 조선사, 이걸 다 단절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역사로 통과하다가 이 황맥을 읽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다 단절시켜서 고구려는 이래서 이렇게 해서 끝나서 흘러갔고, 신라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흘러갔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를 이제 자기들 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 봐도 명백하게 이제는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고요. 네.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사실은. 실제로 몇 년 전에 중국이 아리랑, 강우절, 이런 거 다 지들 거야. 세계 역사, 문화 유산에 자기들 거를 다 우리가 신청을 해놓고 막 그랬어요. 아리랑조차도 지들 거라고 신청을 하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요, 추국이, 금속팔자 이런 것들도 자기들이 한 거랍니다. 그렇게 우겨요, 중국은. 왜냐하면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아야. 중국의 속국이었었기 때문에 자기들 거라는 거죠. 속국이 무슨 이름을 내미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지방정권이니까 당연히 그렇다. 이제 이런 논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화패권주의라는 거죠. 네. 2003년도 그때 동풍정 문제 막 얘기할 때, 그때 제가 잘 내세워진 게 뭐냐면 중국은 패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10년 뒤면, 미국과 중국이 양대 산맥이 될 거다. 그때 이미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로 그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빨리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없던 때잖아요.
그런 것이었고요. 예, 또 이제 그 실제로 동아시아사에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내가 배운 거, 이 동양에서 제일 오래된 문명은 황하문명. 예, 황하문명. 예, 이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황하문명보다 몇천 년 앞선 문명들이 공산문명 득식을 득식을 예. 하는 거죠. 엄청나게 득식을 거리는 거죠. 예. 예,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예, 그러니 이제 우리 교과서도 세계 4대 문명이 있다는 걸 가르치지 말아야죠. 그렇죠. 얘네 틀렸으니까 수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참 4학기가 문제가 뭐냐면, 고고학 발굴을 해서, 유물 유적을 발굴을 해서, 학문적 가치가 있는 그 자료들을 발굴을 하면, 그걸 역사적으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절대로 안 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 갖고 하는 건지. 이 장면에서 예. 오래 기다렸는데요. 네. 요즘 그 모택동하고 예. 그 추울레가 예. 사실 만주 지역은 누가 거다. 우리 땅이 아니고 너희들 땅인데 우리가 조상들이 이렇게 소나라가 땅을 넓혀서 진행해서 미안하다는 얘기가 사실은 지금 사실 속이 붉은 아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사실은요, 그걸 15년 전에, 20년 전에 이미 했던 얘기들이에요. 걔네들은 순수한 예. 사람들인데, 지금은 이게 패권주의로 땅덩어리만. 아, 왜 그러냐면, 모택동이나 주월래는 이 한국 광복군들이요, 그들의 그 혁명 동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 동지들이기 때문에, 이 같은 입장에서 딱 저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동북공정 논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다음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만들어내서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예 그래서 모택궁도 없고 또 공자 연구하러 그 저 북경에 갔더니 너덜 조상을 왜 여기 와서 연구하냐 소리 많았으니까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예, 사실, 요즘 그, 뭐죠? 예, 폰 들어가면, 페북이나, 뭐, 이, 여기 들어가면, 얼마든지 많이 도구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다 이렇게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시간 없으면 그냥 제목만 보고 넘어가셨을 거고, 예, 예, 이러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안 드렸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쪽에 그 아까 쭉 말씀드렸던 그 이 홍산 문화가 한 여덟 단계로 이렇게 변화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심양이고 여기가 지방이고 이쪽이 이제 적궁 인근인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가적인 그 상층 문화가 약 빛이 2500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가적 하층 그 다음에 소아연 문화가 한 3,500년 됐고, 예, 홍산도 한 빚이 3,500년에서 5,000년까지. 왜냐면요, 거기는 한 지역의 땅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여기를 파면은 몇 년 깨나고, 여기를 파면 몇 년 깨나고,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것을 그,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되는 거고요.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많이 배웠죠. 뭐 빗살무늬 토기의 어떤 그 이 분포 상황 예. 뭐 이런 거 이 뭐 주로 이쪽이죠. 그리고 산동반도까지 포함됩니다. 보면 그런 것의 그 이 분포 지역이 대충 한 이 정도가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이 산 마치 그 요금 원청을 우리 역사의 관계사로라도 편입시키지 않고는 고대사가 설명이 안 되듯이 예. 이런 토기나 문화 이런 것들도 삼동반도나 이런 그러니까 백제의 요소진평 얘기가 엄연히 역사에 흔히 중국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나타나 있으면 요소진평 지역이 바로 이쪽 아닙니까? 예, 이쪽이에요.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그 백제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 자체가 너무도 이상한 거죠,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스스로의 역사를 깎아내리는 예, 이런 나라는 없을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것이 옥문화잖아요. 옥문화는 그 홍산에서 나는 옥문화인데, 네. 빛이 저 한 3000년이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쯤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남농신이 아니고 전부 여성신이죠. 네. 그러니까 이 적궁에서 나오는 그 신을 보면 전부 여신입니다. 그렇죠. 여신인데 이제 애를 이렇게 저 태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신의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 이 탄생이라는 창조라는 이런 것이 굉장히 신비한 것이고 대단한 것이라서 여성이 그렇게 많이 우대받고 예, 그런 시대였는데 오랜 시간 고생하고 한 5000년 고생하고 나니까 다시 또 이제 제세상 오잖아요. 여자들한테 잘못 보이면 죽어요. 쫓겨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런 흥산 문화나 이런 뛰어난 문화들을 이어받은 그리고 이제 금방 전에 얘기했던 빗살무늬 특이나 우리의 그 저 쇼핑 문화나 그 다음에 예, 이런 옷 기술이나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이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심지어는 여기 잘라놓고 보면 여기하고 여기도 또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지금도 말이 잘 안 통할 정도로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같은 한족이에요. 어떻게 다 같은 한족이에요. 이쪽은 분명히 남방계에서 올라왔을 거고요. 예. 예, 북방에서 내려간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르고,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저, 고구려 그 문화에 좀 얘기했지만, 벽화 수준도 달라요. 벽화 수준도 달라고,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 알료나 도료 이런 것들도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대충 이제 동북풍경이 어떤 거다, 또 무슨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습니다. 그렇죠.